이렇게 끝에서 당겨서 몸인데 밑에 눈. 요런 색으로 해줘도 약간 몸은 더 연해야 돼요. 등보다. 그리고 약간 붉은 기운이 돌아야 돼요. 사회적이다. 그 풀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배 쪽은 얘도 한 번에 여기 끝까지 다 메꾸려고 하지 말고 이쪽 라인은 좀 살려놔둬도 돼요. 이 가에만 예쁘게 먼저 해주세요. 배는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. 요 위에까지 안 올라와도 돼요. 자, 이렇게 해줬어. 그러면 얘도 한번 짧게 떠서 이렇게 해주고, 이제 초록색, 이게 나비라든가 이런 곤충 놓으려면 얼마나 머리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. 진짜 어려워, 난 다시 여기서부터 이번에는 이쪽 라인을 신경 써서 요 등을 침범하지 않고 이쪽 라인을 신경 써서 해주면 얘는 지금 붉은 계통이기 때문에 좀더 붉어 보이겠죠, 그죠? 근데 이런 거할때막 여기서 막 꼼꼼하게 메꾸려고 하면 안 돼. 그냥 하나하나 건너간다 생각하고 가주면 좁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저기 바늘 자국 안 나고 예쁘게 갈수 있어요. 그러면 배가 완성은 아니에요. 완성은 아니고 줄무늬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색으로 하는데 요렇게 늙어서 왜 내가 이거 단풍색 쓰라고 갈 선생님 그렇지 이거 잠깐만 색깔 그거 없는데 이것도 한, 아, 자기는 이제 필요 없어. 이거 한 번은 필요 없죠. 조금 필요하네. 늙었어. 뭐가? 표시나? 금방 날아갈 것 같은데. 날쏠 것 같아. 또 나왔나 보다. 사실 달걀형이라 쓰면 되겠네요. 응? 달걀형. 머리가 계란형. 얘는 제가 표정도 만들어야지. 요 끝에다가 그냥 있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몇 바늘 이렇게 얹어줌으로써 얘가 애기 같아 보이지 않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얘를 이제
이렇게 단풍이 안 들거나 막 푸른 이파리에 네, 있을 때 그럴 때는 얘는 이런 색깔이어야 해. 아. 놓을 때도. 놓을 때도 이런 색깔이거나 아니면 거. 이런 색깔이어야 해. 파란 거? 예. 풀 색깔 있을 때. 예. 그런데 얘는 이미 이제 가을이 단풍이 많이 들고 가을이 지나가는 쪽이잖아. 그럼 얘 색깔도 약간 탁하게 맞춰줘야 예뻐요. 계절에 맞게. 자 이제 아웃라인만 하면 돼요. 여기 아웃라인만. 자 이거 다 아웃라인인데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조금 굵.